고관절 아프다 그랬네. 소리 난다 그랬네. 아프다 그랬네. 요즘엔 또 별로 안 그러는데. 아, 별로 안 아파요? 이번에 또 아킬레스 건염 붙어 가지고 한의원 다녀서 침 맞았거든요. 네. 그게 뭐 아킬레스 건염? 네. 염증? 네. 그 뭐 항생제는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냥 염증 소염제 네.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된다고 해 가지고. 아, 병원에서? 아, 약국에서? 잘못 자르다가 여기 염증 나서 이쪽으로 조금 더 체중 지지해서 걸었는데 완전 확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침부터 또 절뚝절뚝거리고 근데 또 요즘에는 여기 어깨가 너무 빠지는 느낌이 너무 들고 어떻게 어쩔 때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 언제는 통증이 막 있을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얘가 아프다는 거죠 지금? 네. 얘 자른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거의 낫긴 근데 그때 고관절 뭐라 그랬었죠 근데? 뭐 소리 난다 그랬어요? 아프다 그랬어요? 손이 이렇게 돌릴 때 뚝 소리 나는 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이거 뭐야? 소리 밑에서 나는 거죠? 예.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만. 그러면 이 상처 난 다음에 소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겠다, 그죠? 맞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냥 평소에도 그냥 뚝뚝. 갑자기 확 일어나려고 막 그런 건 있었어서 요즘 어깨가 너무 문제라고 막 느껴져가지고 저기가? 네. 막 차 문 열 때도 네. 갑자기 뚝 하고 소리 날 때도 있고 점점 막 통증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이런 느낌 없었는데 어깨가 뭔가 너무 안 좋아지는 느낌. 그렇군요. 아프네. 왜 이렇게 됐지 어깨가? 네, 예전에 내가 어깨 이렇게 한번 만져본 적 있었나요? 네. 그때 괜찮다고 했었나 봐 그죠? 아니요. 제가 그때도 안 좋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발가락 이거 여기 아픈 거는 괜찮습니까 이제? 네. 완전히 안 아파요 이제? 네. 잘못 잘라서. 예. 이게 상처가 안 나오면은 지금 치료해도 다시 자세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배열을 보겠습니다. 자, 평소에 목 부위는 괜찮나요? 아니요. 너무 뚝 소리가 많이 나고 네. 불편하고 어깨 쪽도 많이 아파. 그렇군요. 그때 척추 측만증 진단 받았었다 그랬어요? 네. 후만두? 후만 쪽은 어디? 흉추 측만이었던 것 같아요. 흉추 측만증? 흉만 안 했고. 허리 아프던 적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아파요? 아니요, 걸을 때 발목 아프다니까 무릎도 지금 조금 살짝 아팠을 때도 있고 허리도 살짝 아팠어요. 근데 목도 정형외과에서는 일자목 겉목 둘 다 있다고 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참고만 하세요. 그랬구나. 네, 척추가 왜 그게 그 진단법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척추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 부위에만 있는 거북목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딱 여기만 보고서 거북목을 치료하면 다른 부위가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 심하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인가요? 잠깐만 조금 깊게 만져볼게. 자, 이렇게. 아, 여기서 받았구나. 오케이. 한번 걸어봅시다. 저 카메라 좀 뒤로 살짝 밀어주세요. 예전보다 조금 안 좋아졌군요. 네. 너무 느껴가지고 요즘에 그래요? 빨리 오고 싶었어요. 자, 한번 걸어봅시다. 시작. 걷는 패턴은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다시 합니다.
지금 어깨 아픕니까? 아니, 괜찮아요? 다시 한번. 선생님도 예전에 이쪽 갈비뼈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아, 지금도 약간 그렇구나. 척추부터 고쳐야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 조금 나가볼게요. 됐어요. 지금 이 바지도 돌아갔어요. 왼쪽으로 바지 라인이 세이크룸. 세이크룸은 지금 어딨냐면 이게 세이크룸이죠. 어? 잠깐 룸바 잠깐만요. 조금 해볼게요. 이거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오 잠깐 와서 볼래요? 아니 그냥 두고. 잠깐만. 아 바지가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척추는 여기 있고 바지는 돌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뼈가 같이 일로 따라왔어요. 뼈가 여기 있어. 이거 고쳐줘야 되겠어요. 아주 전형적인 운동 동원 순서로 치료해야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 현재까지는. ASIS 위치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 참 그렇죠. 살짝 들어서 조금만 이렇게. 자, 혹시 팔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불편함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목에서 살짝 똑 소리나 났어요? 네. 근데 어깨가 편해진 건 어때요, 혹시?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금만 바꿔도 구조가 많이 변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은 조금만 치료해도 금방 좋아진다는 뜻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조금 좋지 않다는 거지. 잠깐만요. 이렇게. 자, 이건 PSIS 위치를 교정하는 작업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맞았죠? 아 여기가 나가버리네. 자 아까 팔 들 때 목 소리 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지금도 소리 납니까? 난 왜 안 나지? 다시 한번 해볼까? 아 그리고 한 번 더. 아 다시 한 번. 목에서 나는 거 맞아요? 아까 미세하게 여기에서. 네. 아 여기서? 네네네네. 아 요상가 소리가 나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케이 됐어. 그만. 아 그렇구나. 자, 다시 한번 PSIS 보겠습니다. 자, 살짝 일어나 볼게요. 살짝 일어나서 이쪽으로 조금 됐어.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계세요. 몸이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위치. 다시 한번 손 들었을 때 그 소리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시작. 없어졌습니까? 일단 희망이 있죠? 여기 아 어깨가 많이 좋아지진 않는 전방으로 좀 더 밀려 나오네요. 자 다리를 들어서 내리고 다시 여기 다리 들었다.
됐어요. 그만. 오케이. 다시 척추 배열을 볼게요. 오. 잠깐. 여기. 뒤로 조금 뺐다가 앞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금 더 쭉 가 다시 세워서 이거 있죠, 이거? 이거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만 됐어요. 다리 다시 들었다 내리고 오른 다리 들었다 내리고 자 일단 세이크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위치는 안 변하고 얘만 자 다시 다리 다시 오른 다리 그렇지 좋아요 다시 팔 들었다 내리기 시작 자 소리 나는 거 어때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아, 오케이, 됐어, 그만.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혹시 소리 나는 양상이 변하진 않았어요? 똑같이 조금 하다가, 네. 또 두 번 하다가 소리 안 날 때도 있고, 나중에 한 번 또. 오케이. 내가 일단 구조로만 최대한 해보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뒤로 내렸다가 쭉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자 이번 여기 움직임을 만들어 봅시다 놓고 다시 놓고 이렇게 다시 놔주고 한 번 더 그렇지 이제 힘이 여기 들어가죠? 놓고 자 다시 한 번 내렸다가 자 이번엔 힘이 안 들어갔어요 자 올라갈 때 바짝 올라가야 돼 옛날 누군가가 골반 안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움직인다고 해요 어때요? 그 이후로 뭐 한 적이 없어 안 해봤습니까? 놔주고 자 다시 그렇지 다시 놓고 한 번 더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지금 골반이 엄청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다시 자 내릴 때 자 이렇게 갔다가 내릴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땅바닥으로 꺼지듯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활성화가 돼요. 복근이. 그러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번엔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조금 이스키알토 브러스티 맞춰서 유지하시고 다시. 그렇지. 좋아. 다시 위로. 자. 내리고. 그렇지. 다시 천장적으로. 그렇죠. 자, 느끼는 대로 그냥 하면 돼. 따라서 뭘 신경 쓸 필요 없이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오케이. 아, 이걸 한번 일어났다 앉고 싶은데 한번 일어나면 이게 다 깨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해봅시다. 오른다리. 그렇지. 놓고. 오, 그렇지. 좋았어. 그리고 다시 척추 배열을. 이제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흉추 측만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요추 쪽 측만증이에요.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의사가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왜냐면 골반을 맞췄을 때 측만증 양상이 변했어 지금. 원래 골반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 골반을 맞췄더니 측만증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운동 동안 순서예요. 선생님이 골반의 영향을 일단 받았다고 봐야 돼. 지금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 허리 쪽에 여기에 지금 측만증이 엄청 여기. 흉추는 그래도 좋아. 괜찮아. 자, 다시 팔 들었다 내리면서 소리 어떤가 시작. 났어요. 났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오케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왼쪽에서만 나는 것 같아. 어때? 여기 원래 계속 여기 났다가 아까는 네. 이쪽에서 조금 한번 났었어요? 어느 레벨에 있는지만 일단 찾아봅시다. 연발음이 어느 레벨에서 나는지 찾아볼게요. 자, 팔 들었다 내리기 시작. 어때요? 안 나요?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알려주면 돼요. 여긴 어때? 안 나요? 네.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허리를 교정해 볼게. 자, 허리 위치 교정했어. 잠깐만. 그렇지. 자, 어깨 힘 빼볼까요? 자, 그리고 다시 팔 들었다 내리게. 소리 어때? 안 나요? 자, 이 갈비뼈는 가지 말고. 자, 됐어요. 다시 한번. 어때? 안 나요? 잠깐. 어딘지 특정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자, 다시 한번 팔. 안 납니까? 어디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막 불편해서 뭔가 나오는 거 아닌데 가끔씩 그냥 움직일 때 그냥 네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게 치료점의 단서가 되거든요. 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그거를 이제 내가 잘 맞췄다 안 맞췄다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직도 전방으로 조금 밀려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쭉 갔다가 다시 뒤로 쭉 내려오기. 굿. 자, 그리고 나서 입부분을 이렇게 다시. 됐어요. 그만. 이제 삐머 쪽을 봅시다. 거기까지 걷어집니까 그래도? 삐머본을 확인해 볼게요. 왼쪽만 조금. 그렇지 않군요.
오른쪽이 좋지 않군요. 근데 얘가 반반인 것 같아. 손은 편하게 놓으시고 다시 뒤로. 어? 잠깐만. 아, 잘못 돌렸습니다. 아니,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자, 골반. 아, 예, 잘못 돌렸죠? 아, 왼쪽도 한번 왼쪽. 자, 이게 선생님이 골반 잘 안 돌아가는 느낌 좀 되려나?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다시 팔 들었다 내리기 시작. 자, 소리 나는 거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소리가 왜 안 나지 근데? 나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자. 다시 지금 원 상태로 돌려놓고. 자, 뒤로. 그렇지. 다시 올렸다가. 이게 지금 상태가 골반이 더 잘 움직이는 건데, 나는 이상하게 아까 상태가 더 나아 보여요. 약간 심화 과정, 심화로 가버리네. 아까가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잠깐만. 그렇지. 이게 더 부드럽기는, 아까 걔가 부드럽지만 그렇지. 오, 좋아 좋아. 그러면 척추 상태가 역시 만만치 않군요. 좋아요. 이러니까 이제 뭐 치료도 받는 거지. 정확히 세이클의 위치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아, 이거 맞죠? 아, 이거 맞죠? 아, 맞아요. 이 맞죠?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필사이스 맞췄고, 맞았고, AS, L 조금만 앞으로.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변하는 게 있어 확실히.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다리 들었다 내리고, 이건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골반 움직여 볼게요. 이 뻣뻣한, 이게 지금 뻣뻣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얘가 더 좋은 상태예요 지금. 힘들어요? 응?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 운동 몇 번 해봅시다. 시작.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그렇지. 조금 더.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게 있잖아. 아까 부드러웠을 때는 부드럽긴 했는데 양쪽에 편차가 있었어요. 왼쪽은 잘 되고 오른쪽은 잘 안 되고. 근데 지금은 더 뻣뻣해졌지만 양쪽에 편차가 줄었어요. 이게 밸런스 측면에서. 그렇지. 그럼 지금 오른쪽에도 코어 머슬에 힘이 들어가죠. 다시. 그렇지. 이렇게. 바로 이 힘이 필요한 거야. 더더더더. 더더더. 놔주고 다시 쭉. 그렇지. 이거죠. 오케이. 갈비뼈도 이 저번에 나 기억나거든요. 이 갈비뼈가 이렇게 잘 들어지지 않았던 거. 우리 선생님도 잘 안 들어졌었죠, 지금 아까. 근데 그래도 골반의 위치가 안정이 되니까
얘를 딛고 얘가 올라가죠 지금. 좋아. 내리고 자 놓고 한 번 더. 그렇지. 놓고 자 이번엔 이스케일 투브로스티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측만이 거의 아 여기 조금 남았어요 아직. 물론 이걸로 뭐 고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좋아진 거야. 일단 거의 전체적인 배열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여기를 살짝 잠궈서. 그렇지. 이 힘 기억하세요 이거.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어? 다시 얘는 유지하고 얘만 그렇지 이렇게 조금 더 오른쪽. 그리고 다시 이렇게 천천히. 그렇지. 자 다시 얘는 유지하고 이렇게. 오 좋았어. 좋아요. 놓고 자 한 번 더. 그렇지. 자 놓고 아 좋아. 자 또 그렇지. 아 이제 좀 되네. 다시 천천히 내리고 다시 다시 놓고 자 한 번 더. 오케이 됐어요. 그만 힘 빼시고 자 만세만 불러보기 시작. 오케이. 자 부르고 유지. 팔 들고 유지해보기. 내리고 아직까지 팔이 뭐 들어 올려질 정도로 편해지진 않았어요. 다시 놓고 됐어요. 자 팔을 지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올려볼까요? 시작. 이 정도였어. 됐습니다. 내리고 그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최선을 다해서 올리기. 오케이 됐어요. 그만. 자 이렇게. 자 이제 여기는 그 이거 보세요. 골반이 아주 잘 움직이죠? 잘 움직인다의 기본은 사실 그 기준은 사실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지금 골반이 움직일 때 목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고 골반하고 지금 룸바 쪽 세팅은 거의 완성이 됐고 여기서 룸바를 얘를 조금만 더 앞으로 쭉 가져가 보기. 그렇지 됐어요. 다시 한번 팔 천천히 들어 유지하기 시작. 됐어요. 내리고 한 번 더 해볼게 시작. 됐어 그만. 자 이번에는 이쪽 파트를 봅시다. 자 이게 있잖아 봐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서 좋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팔을 들어보세요. 팔을 든다 그러면 더 안 올라가지 않아? 원래 이렇게 펴지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상하죠? 이 파트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금. 내가 조금 해볼게요. 이 앞쪽이 그러니까 이게 얘를 그냥 제끼는 거는 몸이 뒤로 확 넘어갈 정도. 그러니까 이 부위도 조금 뭐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이렇게 들어 올려 봅시다.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놓고 다시 그냥 느끼는 대로만 하세요. 알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이렇게 그렇지. 자 내밀지 말고 요 파트를 이렇게 그렇지. 다시 살짝 내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오 좋았어. 놓고 반대로 이렇게 놓고 자 한 번 더 여기를.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좋아요. 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놔주고 뒤로 그 다음에 됐어 그만. 자 팔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어때요? 조금 올라갑니까? 다시 한번 시작. 됐어. 조금 이제 해제됐어 여기가.
사실은 아까 팔 올라갈 때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제낄 때, 아, 지금도 뒤로 넘어가려고는 하네. 아직 한참 모르는 거지. 모빌라이제이션을 좀 해봅시다. 시원하죠? 네. 자, 여기도. 이게 척추뼈 모빌라이제이션이에요. 아프거나 좀 그런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왼쪽으로 회전이 좀 돼 있군요, 지금. 이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이게 막 회전돼 있네요, 막 이 지랄 하면 안 돼. 천천히 잘 봐야 돼. 됐어요. 자, 모빌라이제이션 했고, 자, 아까처럼 다시 한번 얘를 이만큼 올려서, 그렇지. 자, 올라가는 느낌이 좀 달라져서 확실히, 그렇지. 들어오는 느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야, 이거. 이게 타이 원머슬 사용한 느낌입니다. 놓고, 다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어때? 내 등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케이. 다시 뒤로. 노노노. 근데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틀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좀 틀어지네요, 자꾸. 이렇게. 다시 놓고 그만. 자, 팔 한번 다시 들어보기 시작. 오, 좋아. 자, 본인도 좋습니까? 다시 이제 소리 나는 건 어때요? 목에 소리 나는 거 시작. 안 납니까? 사이클은 위치 좀 볼게요. 좋았어. 그리고 다시, 자, 본인 다시 한번 팔 들어보기. 자기 팔이 얼마만큼 들어졌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네, 조금. 조금 이렇게 구부러지죠? 네, 조금 구부러졌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보세요. 그래도 일단 팔이 조금씩 가벼워지곤 있어, 그지? 자, 이번에는 아까 거부위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지금 좀 잠깐 안 만졌는데 또 다시 움직임이 줄어들어 버렸어. 다시 이렇게 내렸다가 좋아. 다시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그렇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됐어요. 다시 한번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자, 레벨을 좀 내려볼 거야, 이제. 자, 여기 느낌 납니까? 내가 지금 만지는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똑바로 앉아서 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고 다시 한번 내가 아까 여기를 그렇지. 조금 부족했어. 유지. 다시 이거를 내리고 얘를 그렇지.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렸다가 그렇지. 그리고 방금, 오케이, 됐어요. 다시 팔 올리기 시작. 펴지죠? 좋았어. 그럼 이게 이제 프라블럼이 맞다는 거. 이제 끝난 거예요, 조금. 아직 하체를 안 했지만. 다행히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지금. 쉬고 싶으면 얘기해요. 다시 한 번. 그렇지. 근피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지. 다시 놓고,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척추는 여기가 제일 안 좋아요. 지금 T10 정도부터 L 한 2까지 정도. 이게 지금 T12가, 이게 T12죠. 그러면은 L1, L2, L3, L4. 아, 딱 여기야, 지금. 여기를 내가 다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지금 여기를 돌려도 어깨랑 목까지 돌아가죠?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야. 다른 걸 돌려볼게, 내가. 여기 보세요. 룸바. 우리 보통 많이 아픈, 또 돌아가긴 하네.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돌아간다기보다는 약간 밴딩이에요. 본인이 움직인 건 아니죠,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몸에 액티브 무먼트가 일어났다는 건 몸이 많이 지금 긴장돼 있다는 이야기야. 응축이 돼 있다. 긴장 빼시고. 근데 본인이 긴장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소프티슈가 스티프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양의 무브먼트를 전달했던 거야. 내리고 다시 그만. 그렇지, 됐어. 그만. 자, 이제는 앉기만 해도 복근에 힘이 들어갔어요. 자, 이스키엘 투브레스트 맞추기만 해도 여기서 골반 조금만 틀어볼게. 됐어. 자, 다시 한번 팔 들어보기 시작. 자, 팔이 많이 펴진 느낌이 납니까? 네. 오케이. 한 번 더. 시작. 그렇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좋았어. 한 번 더. 시작. 오케이. 마지막 한 번. 됐습니다. 그만. 갈비뼈 배열을 조금만 볼게요. 간지러우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띄우기를 자 여기를 넣어 여기 제가 만진 데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다시 그렇지 내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유지하시고. 됐어요. 자, 다시 이번엔 팔 들어서 유지하기 시작. 오케이. 됐어요. 내리고. 괜찮아요? 네. 오케이. 왜냐면 지금 스캐플라 쪽이나 이쪽은 일단 하체 쪽에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하도록 하고 다리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쪽도 한 번. 내리고. 한 번 더. 이쪽. 한 번 더. 놓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이쪽 한 번. 어느 쪽 다리 움직이기가 더 편해요? 이 다리가 더 편합니까? 됐어요. 그만. 다리 살짝 들었다가 내려주기. 이쪽도 한번. 됐어요. 다시 왔다 갔다. 시작. 놓고 다시 이쪽. 자, 한 번 더 이쪽. 한 번 더. 내리고 다시 이쪽. 그렇지. 다시 한 번. 지금도 이쪽이 편해요? 이쪽이 더 나가는 건 부드럽게 나가는 거 지금은. 그러세요? 피모의 모양이 유지되나 봅시다. 유지되고 있죠, 지금. 좋습니다. 자, 아까 다시 팔 여기 올리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다시 일으켰다가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한번 그대로 그렇지. 다시 일으켰다가 자
한 번만 더. 그렇지. 다시 놓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그렇지. 됐어요. 그만. 저번에 내가 다리가 되게 단단하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쵸? 지금 생각이 났어요. 엑투스 페모리스의 위치를 볼게요. 자, 이쪽도 한번 볼게요. 아, 이쪽이 안으로 들어갔군요. 다시 한번. 아, 좋았어. 다시 놓고 한 번 더. 쭉. 그렇지. 자, 이 동작을 기억하고 따라 해보세요. 잠깐만. 그렇지. 놓고 한 번 더. 놓고 잠깐만. 한 번 더. 그렇지. 내리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지. 됐어요. 그만. 이렇게 하면 이제 자리가 잡혀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죠. 이런 식으로 한번 몸을 가지고 와서, 됐어요. 놓고, 자. 그래도 여기는 좀 받아주는 느낌이 나요. 놓고, 이거를 받아주는 다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잠깐만 걸어보겠습니다. 저 카메라 잠깐만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 자, 한번 걸어볼게요. 시작.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앉아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걸음이 되게 편해졌는데 본인이 느끼기엔 어떠세요? 편하긴 편해졌어요. 편해졌습니까? 근데 어떤 혹시 이런 소리 나는 거나 이런 게 뭐 없었다 생겼거나 아니면 뭐 목에서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난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방금 걸을 때요? 네, 방금 걸을 때. 없었습니까? 약간 휘청할 뻔한 거? 우측으로? 네. 맞아요. 선생님은 사실은 가만 놔두면 오른쪽으로 넘어져요. 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두 번 평가했는데 그때 여기서 우리 유튜브 영상에 올라갔던 그때도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그 이전에 평가할 때도 일어나가지고 탈루스 뭐야 그 타자 한번 만졌더니 우측으로 확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원래 넘어지는 몸인데 그걸 보상을 많이 해, 몸에서. 그래서 왼팔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왼팔이 많이 움직이죠.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른팔은 잘 안 움직이고, 왼팔은 많이 움직여요. 근데 방금 걸을 때, 오른팔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편해졌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방금. 그럼 제가 치료한 게 일단은 크게 지금 벗어나진 않았어, 다행히도. 자, 앞으로 조금만 나가서 앉을게요. 됐어. 자, 새로 맞춰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 PSIS만 조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남아있나 봅시다. 이렇게. 오, 좋아요. 소라스 파트 움직이면 대략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놓고 자, 왼쪽에 갈비뼈를 이렇게 다시 뒤로
자, 이렇게, 이렇게. 맞았어. 자, 다리 들었다가 내리고, 자, 오른 다리도. 자, 팔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내리고. 지금 팔은 제일 처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펴진 상태 유지되고 있죠. 오늘 이 엘보를 다 펴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자, 이번에는 머슬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봅시다. 이만큼. 그렇지. 자, 내릴 때는 이만큼. 그렇지.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자, 어깨 힘 빼시고.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그렇지. 다시. 조금 더. 그렇지. 조금 더. 아래로 깔아주고 다시. 오케이. 됐어요. 다시 뒤로.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유지하고, 아까 우리 숙였던 것처럼 이렇게. 아, 다시 올라오고. 됐어요. 잠깐만요. 자, 시작. 그렇지. 좋아요. 자, 이 팔을 여기다가. 여기다. 불안합니까 혹시? 만약에 여기서 몸을 숙이면 불안할 것 같아요. 어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안 불안해. 좀 불안합니까? 근데 잡아주죠, 확실히? 이게 필요하겠죠, 지금? 이렇게. 놓고. 이게 잘 안 잡히는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그렇지. 내리고 그만. 자, 팔 뒤꿈치 살짝 들어보세요. 자, 내 발을 밟아. 자, 꼭 밟아보세요. 그렇지. 밟고 있어. 자, 힘은 살짝 빼시고 발 뒤꿈치만 살짝 내려놓기.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자, 한 번 더. 그렇지. 좀 덜 불안해요? 어때요? 다시 한 번. 굿. 자, 놓고. 한 번 더. 됐습니다. 그만. 자, 이제 머슬 쪽을 다시. 자, 이제 손 편하게 놓으시고. 바스터스 메달리스 살리기를 해볼게요. 자, 방금 선생님이 사실 골반을 살짝 뒤로 물러났거든요. 조금 다시 가져와. 쭉 놓고 살짝 숙여주기. 놔주고 한 번 더. 그렇지. 놓고 스톱. 자,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올렸다가 자, 시작. 그렇지. 놓고 그만. 잘 안 되고 있어요. 다시 이제 팔 편하게 놓으시고. 자, 이번엔 이쪽을 이렇게. 다시 놓고.
팔 다시 들어보기 시작. 그렇지. 엘보가 이제 거의 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상. 사실 근데 오늘 내가 한 이 정도 그림 정도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렇지. 그리고 지금 ROM이 180도 이제 거의 올라왔어. 아까 거의 150도밖에 안 됐거든요. 놓고 본인이 생각해도 팔이 좀 편해졌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 체중만 한번 지지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와서. 근데 본인이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내리고. 자, 지금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것도 아까보단 좀 난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자, 다시. 자, 이렇게 하면 근데 내가 뭐 근육을 느낄 수가 없어. 잠깐만. 미안하지만 조금 감싸볼게요. 내가 근육을 좀 느껴줘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하고. 자, 시작.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응. 다시 놓고, 한 번 더. 그렇지. 자,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만. 자, 왼팔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만큼만. 자, 이번에는 왼팔을 앞으로 쭉 미는데 같이 가면서 쭉. 조금 더. 그렇지. 조금만 더. 오, 이제 힘이 좀 들어가는군요. 맞아요? 다시 쭉. 그렇지. 오. 자, 놓고. 제가 항상 여기부터 뭐 치료해서 뭐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케이스는 여기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자, 놓고. 지금 보니까 트렁크만 가지고는 다리가 제 기능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조금. 아, 이제 조금 힘이 들어가네. 자, 놓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렇지. 아, 이제 조금 트렁크가 움직일 때, 아, 힘이 조금 들어가는군요. 다시 한 번.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놓고. 제가 자세를 반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맞추고. 다시 쭉. 자, 놓고. 자, 팔을 다시 배에다 올리고. 이걸 살짝 올려준 다음에. 올려준 다음에 유지하고 그대로. 됐어요. 그만. 다시 한번 팔 올려서. 이번에 다시 팔을 저 조명 있는 대로 팔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케이. 됐어요. 그만. 지금 확실하게 차이 나죠? 팔을 들었을 때와 들지 않았을 때가. 자, 어깨를 살짝 올렸다가 내려주고 한 번 더. 오케이. 다시 이번엔 뒤로 젖혔다가. 됐어요. 그만. 팔을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도 똑같이. 그렇게. 예. 그리고 나서, 자, 방금 체중 지지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지. 굿. 좋아요. 놓고, 한 번 더. 유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유지. 그렇지. 자, 놓고. 자, 아까 이렇게 다시 배에다 손 옮기신 다음에, 앞으로 가면 좀 불안하다 그랬는데 지금 불안한지 한번. 자, 이제 불안한 게 거의 없어져 접죠, 그죠? 다시 한번. 그렇지. 오른다리 힘 잘 들어가고. 다시 한번. 그렇지. 됐어요. 그만. 자, 발을 뒤로 한번 싹 들어볼게요. 양쪽 다시 내리고. 자, 한 번만 더 숙이기 시작.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렇지. 다시 놓고. 자, 한 번 더. 그렇지. 됐어요. 그만. 내가 저번에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아까 기억이 안 났었는데 하체 상체 둘 다 문제가 있는 케이스다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그렇지.
실어서 내리고 자 한 번 더 쭉 스톱 아 힘이 들어가죠? 오케이 또 그렇지 이게 업라이트죠 아 내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쭉 그렇지 오 이제 막 주체를 못하는 힘이 들어가죠 바로 이거지 한 번 더 이거가 나와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지금 집착을 하는 거야 놓고 자 이번에 팔 다시 마지막으로 들어올리기 그렇죠?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 장난 아니죠? 이게 왼다리 선생님이 힘 들어가는 거와 들어가지 않는 거의 차이인 거예요 몇 번 걸어보세요 금방 없어지긴 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래도 골반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많이 고쳐졌죠 오른팔 왼팔 편차 거의 없어졌고 마지막으로 한번 끝